예, 금빛테디의 커뮤니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프레임을 먼저 볼 거예요. 프레임을 먼저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기초 조립을 해야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이 프레임은 사실 저도 지금 처음 구매해 보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뷰를 좀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 프레임을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사실은 이 브랜드에 대한 좀 신뢰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주력 프레임들이 대부분 XB 프레임들이고, 물론 이 프레임은 좀 구형 프레임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제가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프레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뉴얼 들어있고요. 스티커, XB 스티커. 예, 바뀌지 않았네요. 들어있고, 그다음에 예, 요거는 아시죠? 예, 벨크로 배터리 타이. 벨크로 배터리 타이가 들어있고, 이렇게 프레임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자, 가볍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구성품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품 구성이 누락되지 않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스펀지, 랜딩 스펀지, 그 다음에 PDB가 하나 들어있어요. PDB가 들어있는데 BC가 포함된 건데, 요거는 이한 맥스 120A 정도 지원하는 PDB 같습니다. 요게 그 버전이 좀 있거든요. 뭔가 알고 계시면 좋아요. 120짜리인가 160짜리인가 그런 것 같아요. PDB 파워 허브. 예, 요게 용량이 그 이어 아이 안에서 돌수 있는 PDB 안에서 돌수 있는 전류량이 버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160까지, 최근엔 200까지 지원하는 게 들어 있고, 요거는 그 9버전이라서 조금, 예, V3로 되어 있죠. 이 V3 버전은 조금 용량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00까지 쓸 일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선택한 부품은 그 CTR인데, CTR은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보다는 용량이 좀더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오프가 보이네요. 스탠오프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스탠오프가 들어 있고요. 볼트 세트, 그다음에 이렇게 물려서 같이 있는데, 요거는 아시겠지만 그 스택용, 예, 스택 볼트, 플라스틱 볼트 너트고요. 이쪽에는 그 마운트용 제품 부품들하고 범퍼 같은 게 들어 있고, 상판 하판입니다. 상판 하판. 재밌는 거는, 예, 이쪽에 들어 있는 암대 고정용 너트가 이렇게 예쁘게 그리는데 검은색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흑착색된 제품들이 없고 다 은색으로 나오는데, 이쪽에 너트를 보면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대가 있고, 네, 상판용 부품입니다. 상판용 부품. 그 다음에 중간판. 요게 그 수신기하고 영수기 고정하는 부품. 이렇게 들어있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T60 커넥터와 한 16, 14A 정도 되는 파워 케이블. 그 다음에, 이거, 그로멧이죠. 예. 그로멧과 구성이 상당히 얄차게 들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암대를 보시죠. 암대를 보는 이유는 암대 두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암대 두께는 딱 육안으로 봐도 상당합니다. 예, 육안으로 봐도 암대 두께는 상당하고, 자, 한번 번역 캘리퍼스로 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로면서 암대 두께는 4mm, 예, 4mm. 4mm. 상당히 그 균일한 암대가 들어있습니다. 4mm 두께의 암대가 들어있고요. 요즘 나오는 드론들 보통 한 4mm죠. 3mm, 4mm였는데, 4mm, 6mm대의 좁은 암대도 있는데, 암대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 중심부 부분이 한 16mm, 16.2mm 정도 됩니다. 16.2mm 정도면은, 리틀비 변속기 정도의 사이즈가 올라가기에 적당한 사이즈예요. 자, 리틀비 변속기가 보통, 대략적으로 재보면은, 한 14, 아, 이거, 이쪽이에요. 한 14.5mm 정도, 비닐 무게 하면 13mm 좀 정도 되는데, 변속기 정도로 올리기에, 이 리틀비, 예, 변속기 정도로 올리기에 무난한, 예, 그런, 예, 암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속기 정도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대가 이렇게 있고,
자, 암테를 먼저 다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암테 마감 상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옆면 쪽에서 이제 암테 적층 부분이 잘 적당히 보이고 있고, 커팅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좀 특징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암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하판. 하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데, 하판 내구성이 전체적으로 기체 내구성을 많이 예, 중요하게 좌우합니다. 하판은 2mm 정도. 예, 2mm 하판, 2mm 정도 되는 카본 판이고, 카본 패턴을 봤을 때는 예, 적당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엣지 커팅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볼트 고정용, 암대 고정용 볼트를 끼우는 부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흑착색이 된 너트가, 이걸 뭐 인서트 너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판이고 상판입니다. 네, 상판은 두께가 1.5mm 정도. 상판 두께 1.5mm, 1.53, 1.56, 1.56, 예, 네, 1.56. 상당히 그래도 거의 균일한 한 0.03mm 정도의 오차면, 상당히 괜찮은 균일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기타 부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쪽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 부품이라서, 구성품들은 매뉴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부품이 올라가는 구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그 하판 쪽에 이 부품이 범퍼입니다. 하판 쪽에 보통 드론이 랜딩을 하거나 이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충격을 버텨주는 범퍼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세팅되어 있다는 점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범퍼가 한 3mm 정도 되는 범퍼가 달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체 보호에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퍼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아, 이쪽이네요. 예. 범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카메라 마운트용인데, 카메라 마운트 홀인데, 이 부품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이 2홀, 3홀 정도의 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1홀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좀 구멍이 길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길게 뚫려 있다는 카메라 위치를 전진 후진으로 해서 포지션을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카메라 각도 같은 경우에서 조금 더 프리하게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어느 각도로 꼽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뉴얼 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꼽는 게 맞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무리 없이 카메라 보호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앞에 스탠오프 들어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리 없이 조립이 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오프라든지 부품들은 예, 크게 예, 하진 않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뭐 사실 이런 부품들, 이거는 이제 구형 카메라들 있잖아요. 구형 그 큰 카메라들, 이게 몇 미리라고 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부품이 있나 한번 볼게요. 아, 지금 그 카메라가 없네요. 좀 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구형 카메라들 중에 완전 구정식으로 각도 조정이 안 되는, 예, 그런 카메라들을 사용하는 부품 중에 예, 그 카메라용 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카메라 마운트가 있고, 여기 보시는 이거는 예, 여기 보시는 이거는 그 스택용, 스택에 뭔가 쌓을 때 예, 수신기 같은 거 올리거나 할 때 쓰는 보드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놓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예, 마운트용 보드, 요거 빼놓겠습니다. 안 쓸 거니까. 그리고 매뉴얼을 저도 좀 보죠. 제가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은 부품은 아래쪽에서 암대를 한 번 더 고정해주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쪽에 그 암대를 물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암대를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부품이고요. 이렇게 부품이고, 암대는 지금 보면 약간 각도가 있습니다만
요렇게 고정되는, 예. 요런 방식입니다. 약간, 지금 구조를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정액스 타입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사이 거리를 재보면은 알 수 있는데, 차가 어디 있냐. 차 이렇죠. 이렇게 뭔가를 리뷰를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이. 제 책상이 지금 뭐, 상당히 엉망이라서 그냥, 예, 눈대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센터 기준으로 0.2니까 160m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점 기준으로 해서 14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정액스는 아니고 약간 H형 프레임.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뭐 이렇게 돼서 이쪽이 옆쪽이 되고 이쪽으로 앞쪽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판을 올려서 홀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딱 나오죠. 홀 위치가 딱 나오는 이런 구조.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제가 뭔가 잘못 끼운 건가요? 각도가 조금 틀어진 느낌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한번 조립을 해보면 손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런 류의 암대들은 제가 이렇게 암대 옆쪽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이 약간 코팅이나 마감이 없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는 그 순간 접착제를 사용을 해서 코팅 마감을 해줍니다. 저희가 보통 순접 작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저 일반적인 저 순간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옆면을 발라서 코팅 작업을 해줍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환기를 하시거나 여러분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을 하셔서 하시기 좋습니다. 물론 이런 마스크를 네, 사용을 하시고 저도 착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겠습니다. 이런 네, 마스크를 하나 쓰고 순접 작업을 하겠습니다. 순접 작업은 이런 암대 같은 거 있으면 좋고요. 면봉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뜯어 놓은 비닐 같은 거 하나 옆에다 사이드에 놓고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순간 접착제를 뭐가 좀 들어야겠네. 자, 순간 접착제를 이렇게 해서 암대 옆에다가 쓱쫙 바릅니다. 이렇게 쓱 한번 발라주고 면봉으로 이때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이 면봉 작업할 때 면봉으로 이렇게 쓱 발라줍니다. 너무 두꺼워서 위쪽으로 번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가볍게 마감을 해주면 이렇게 번지는 것들은 이렇게 면봉으로 살짝 닦아내면 됩니다. 그 참고로 순간접착제 일반적인 이런 순간접착제들은 그 면하고 만나면은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순간적으로 연기가 나요. 쓱 하고. 그래서 그런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한 순간접착제 이렇게 한번 사용하면은 금방 딱딱해지게 굳거든요. 연기가 나면서 열이 나면서. 그래서 계속 사용하지 마시고 면을 바꿔 주시면서 적당히 발라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암대 바깥쪽 안쪽은 사실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바깥쪽에는 충격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 접착제로 가볍게 발라서 네, 가볍게 발라서 면봉으로 살짝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적당히 네, 너무 이렇게 꾹 눌러서 문지르지 마시고 적당히 어느 좀 약간 두께감이 있을 정도 하면은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게 살짝 연기가 나고 있거든요. 이 연기가 날 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한테 예, 이제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대를 이렇게 코팅을 했으면 이 암대를 갖다가 뭐 집게 같은데 이렇게 잘 저는 이런 집게를 사용을 해서 암대를 고정할 수 있도록 예, 해놨습니다. 그래서 암대를 네, 이렇게 집게로 잘 고정을 해놓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각도가 잘 맞춰서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암대가 이렇게 집게 전 벽면에다가 이걸 붙여놨어요. 그 암대를 집게를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부터 다 틀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서 사용을 하면 좀 작업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암태 코팅 작업을 먼저 해두셔요. 이 암태 코팅 작업을 먼저 해두신 다음에, 그리고 뭐 한 몇 시간 지나면 마르거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팅 작업은 이제 충격을 직접적으로 많이 닿을 수 있는 부위들 있잖아요. 그런 부위들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암태하고, 보통은 암태하고 아까 보여드린 범퍼 부품, 그런 부품들에 해주시면 작업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내구성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이게 뭘 방지해 주냐면, 암태가 충격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걸 많이 막아줍니다. 물론 저는 암태 끝에다가 그 다름충 이중 충격 보호 장치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암태 충격 자체를 많이 보호해서 암태가 갈라져서, 특히 이게 까졌을 때, 암태가 까질 때 있어요. 이렇게 뭐 돌 같은 거에 부딪히거나 그럴 때, 그러면 그 까지는 거에서 시작되는 그 빠질 때, 죄송합니다. 말을 더듬네요. 까지는 부위에서 시작되는 갈라짐, 그 암태 파편 생기는 거, 이 카본 파편이 생기면은 거의 가시처럼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그런 거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암태를 그렇게 조금 지저분해도, 예, 조금 아주 깔끔하게 안 되더라도 크게 무린지는 안 되니까요. 적당히 이렇게 해서 코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암태 코팅 작업을 다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모터 배선 작업, 이렇게 이제 암태 고정 작업을 해놓고 나면은 다음 작업은 이제 모터랑 변속기를 체크하고, 다른 부품들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리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암태를 코팅하는 작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